LA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 소식입니다. 3월 27일 주일 오전 6시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열린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예수 부활, 교회 부흥이라는 기치로 열렸습니다. 남가주 교협 수석 부회장인 김재율 목사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아가페 선교교회 담임 목사인 김요한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러시아 사람들의 부활절 인사를 소개하며 이날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인사에 과연 부활하셨습니다로 답한다고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도 이같이 인사하기를 주문했습니다. 특별 기도 순서로 조병국 목사의 남가주 모든 교회의 연합과 부흥 발전을 위하여 강영수 목사의 아주사 부흥 110주년을 맞아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백지영 목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하여 신종한 목사의 평화통일과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오픈도어 바디워십팀의 율동이 있었으며 남가주 교협 연합성가대, 남가주 장로 중창단 등의 찬양이 예배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면서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CHTV 뉴스투데이 이성숙입니다. CHTV 18.88 뉴스투데이는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제공입니다.